준비가? 네, 다음에 꼭 두 분이서. 네. 해운동 전국을 한다. 해운동 비빔면. 요즘 응급환자 소생에 기여하여 하트세이버 17회, 브레인세이버 2회, 트라우마세이버 2회에 선정된 제28회 KBS 119상 본상을 수상한 영웅소방관 대구수성소방소 오동준 소방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라이온즈의 열정, 팬들의 함성, 승리를 이루자. 배웅동 게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이거 작년에 했었나? 이거 아까 너무 조금만 봤어요. 이거 겉면이래요, 이거. 아, 쫄쫄면이? 네, 겉면이래요. 겉면이 좀 궁금하긴 하다. 야, 오늘 실력관리 한번 해봐. 자, 너 한 10개 먹지? 이거 했을 때 먹어봤죠. 이거 한 개 몇 개 들어? 4개를 먹을 수 있다고? 4개밖에 못 먹는다고? 겉면 4개를 혼자 먹는다고? 저 3개까지 먹는 게요? 그래? 네. 더 매콤하게 참기름이랑 식초 살짝 얹어. 네. 그 내가 진짜 잘 끓이는 느낌이. 왔다. 열무김치 먹으면 맛있다. 나는 그냥 먹겠어. 와, 또 이거를 먹게 되네. 조금씩 먹어보고 맛있는 걸. 오늘 약간 분식집 컨셉이냐? 만두까지. 만두? 만두? 네, 네. 이거요. 감독님 별명이잖아. 어? 몰랐는데. 아, 뭘까?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좀 더 매콤한 것 같은데. 그다 맛있는데 올려서 먹어요. 그나마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살짝 매콤한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래. 아, 그래요? 그리고 겉면인데 좀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그냥 튀김 살짝 올라간 거 식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비빔면 먹을 때 토핑 같은 것도 얹어서 먹는 스타일인데 심심하지도 않고 훨씬 더 식감이랑 이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배홍동의 새로운 히트작이 필요해. 배홍동 쫄쫄면. 배홍동 쫄쫄면. 배 배홍동 홍 홍동 동 동동동 배홍동 홍. 와, 야 오늘 배고픈 거 먹어. 심 좀 이겨보자. I like 비빔. 넙쫄. 그 강민호의 픽을 골라라. 그렇지. 그때 비빔 아니야? 맞아요. 비빔면 한 쫄면 안 갖고 왔어? 저 비빔면만. 안 먹어봤잖아. 아, 진짜 비빔면 좋아. 두 개 다 먹고 비교를 해봐야지. 난 거짓말하고 진짜 비빔면 좋아해. 진짜. 영도 비빔면 진짜 좋아해요.
작년에 회사 때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맨날 배영동만 사 먹어요 진짜. 차키즈 때가 그 트렁크 좀 슬슬 끊어보려고 왔잖아요. 오승환 선수님이 오재일 선수님한테 먹고 홈런 쳐야지 했는데 그때 진짜 쳤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야 오늘은 민우가 먹고 홈런 쳐라. 오늘은 원래 보통 사람을 한 번 먹을 때 비빔 몇 개 먹을까? 하나? 솔직히 난 두 개 먹거든요. 하나는 작아. 배홍동동동동. 아, 이거 한 번 먹어도 작은 거야? 그러면 이게 쫄면 아니야? 이게 쫄면. 둘 중에 입맛에 더 맞는 거 하나만. 아니, 전 이거 하나 해볼게. 맛있어. 쫄쫄면 맛있어? 전 비빔면. 이게 다 먹어봐. 비빔면도 먹어봐. 전 쫄쫄면. 시혜야, 니는 일식이야? 뭐야? 간헐적 단식이요. 그니까? 네. 나 점심 한 끼만 먹어? 저녁도 먹어. 야, 이거는 심하잖아. 봐주세요. 이게 현재 프레오 선수 먹는 밥이라고. 야, 이게 현재 프레오 야, 국토의 밥은 먹어? 아, 대형동에서 집에 식구가 많아가지고. 찾기질 때까지 놔둬. 안녕하세요. 안 나온데? 먹고 싶네. 쫄깃쫄깃한 거 그죠? 맛있네. 응? 어때? 쫄면도 맛있는데? 이런 것도 맛있어? 괜찮아. 정우 안 매워? 네. 오, 맵지. 최고 맵찔이잖아. 쫄쫄면 좀 매울 것 같은데 정우한테. 아, 그것도 좀 맛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빔면으로. 저 쫄쫄면 사서 먹어봤어요.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쫄쫄면 가져가야 돼. 진짜 가져갈 거야. 저 비빔면. 비빔면? 네. 매운 거 많이 못 드세요? 네, 네. 신라면? 매워요? 맵죠? 안 섞으면 뭐야. 지금 뒤에. 감사합니다. 배홍동 전국을 비비러 간다. 전국이 배홍동. 배홍동 비빔면. 마표면서 마표면. 거짓말 말고 너희들 혹시 알아 CF 누구지? 어때? 입맛 있어. 입맛이 본다고? 네. 아. 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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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먹거든. 과일치 입맛이 없어가지고. 쫄면 맛있네. 형님 방송 역시 살벌하네. 아니야, 아니야. 썸네일 제 진짜 맛과 이 아침 과정들도 볼건데 맛있어. 근데 맛있네.
훨씬 나아요. 먹는 양 봐봐. 많이 먹어서 올려줘. 좋습니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잘 먹겠습니다. 이건 먹어, 이거. 쫄쫄면 비빔면. 다 맛있어. 많이 챙겨가도 돼요? 네. 아침에 있으니까 내 집에 챙겨가도 돼요? 나 지금 통이 없어가지고. 진짜로?